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장님. 자, SM 엔터에 대한 인수전이 막을 내렸습니다. 엔터주가 그동안 같이 이렇게 주목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이제 급격하게 어쨌든 SM과 하이브, 카카오와 연계된 어쨌든 지분 싸움이 다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하이브 쪽에서 약간은 이 협상을 여지를 남겨주면서 한 발 물러나면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문제는 이제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에 거의 하한가 수준까지 갈 뻔한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M이 하락을 하면서 동반적으로 YG나 JYP도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월요일날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한 주가 수준에서 지금 계속 머물러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엔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실적 성장과 주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다만 너무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정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단기간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두려우실 수도 있고 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지수가 좀 빠지면서 많이 다시 반등을 못했던 거지 이 회사의 YG 엔터나 JYP 같이 실적이 성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훼손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좀 크게 빠졌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에 담아가 볼 수 있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JYP 엔터나 이제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이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긴.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소폭 역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 컨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조금 주의가 좀 필요하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SM 같은 경우에는 지분 이슈 때문에 최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이 더 크게 나와야 더 조정이 나와야지 그 이후에나 이제 포트에 담아 보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터주의 이번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이브와 SM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 시장의 코스닥이 한 1%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네요. 어제도 좀 대부분 상승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LED 테크놀로지가 12자릿수 상승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쪽 시스템 반도체 쪽, 차량용 반도체 쪽 종목군들이 대장주가 있다 보니까 함께 좀 매수세가 그쪽으로 좀 몰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에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할 거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생산 유발 효과가 이제 40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조, 400조 합치면은 총 700조 원의 직접 간접적인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첨단 반도체 팹 5개를 구축할 거고 또 소부장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거다라는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 최근에 좀 가까운 나라 눈을 살짝만 돌려도 일본 같은 경우만 보여도 뭐 TSMC와의 협업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거죠. 추가 반도체도 또 이제 또 지으려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2025년에 또 차량용 메모리 1등 하려고 하고 있고 또 2030년에는 또 파운드리도 1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큰 또 이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는 기본인데 향후에 또 뭐 팹리스,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 등 좀 강국으로 가는 그런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의 발언이 어제 있었고 또 삼성전자 주총을 보면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서 이정배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자동차를 비롯한 다방면의 사업 경쟁력을 높여서 사업 규모를 좀 늘릴 계획이다. 그래서 자동차 쪽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보면은 뭐 LED 테크놀로지도 그렇지만 뭐 가온 칩스가 6.6% 상승하고 있고요. 뭐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넥스트 칩 등 이쪽 종목들이 강해서 이틀 연속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최근에 뭐 이렇게 언급드렸던 종목군들로 외국인 수급이 좋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테라사이언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소폭 지금 빠지는 2% 가깝게 지금 빠지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랫거리가 장중에 지금 나왔다가 어쨌든 바로 회복을 하면서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테라사이언스를 가지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테라사이언스가 최근에 올 초에 어쨌든 이 대주주가 좀 바뀌었습니다. CDS 홀딩스라는 이 새로운 기업이 이제 대주주로 바뀌긴 했는데 CDS 홀딩스라는 회사가 이 회사 중에 이제 자회사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친환경 관련해서 어쨌든 기술력이 조금 뛰어난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었을 때도 친환경 관련된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특히 이제 CDS 홀딩스의 자회사인 이 CDS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국가정책 중에 하나인 이 탄소재료 정책에 어쨌든 크게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기술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다른 나라에와도 이제 기술 협약이나 계약이 곧 눈앞에 지금 있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번에 이제 필리핀과도 어쨌든 기술 협약 그다음에 계약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 수준이 현재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와 봤고요. 이 회사 이제 실적도 보면 지난해 이제 많이 이 적자가 나오긴 했었지만 그 전년도 대비해서 적자 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여러 가지 가치가 재부각된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자회사 중에 뭐 바이오 쪽도 있고 이 방산 쪽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이나 아니면 상장된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도 여튼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가격 수준이 2,035원인데 2,0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2,4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3,000원까지도 목표가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1,85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라사이언스 알아봤고요. 자, 이상윤 이사께서는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어제도 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강했는데 그중에서 풍력 쪽 오늘 CS 베어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IRA 시행으로 인해서 풍력 터빈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또 이제 국내에서의 그 발전 비중 목표치를 살펴보면 2036년에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치가 무려 30.6%입니다. 근데 현재는 7.5%인 거죠. 그래서 향후에 좀 크게 늘어날 텐데 뭐 육상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좀 포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상 풍력이 중요하겠구나. 그런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육상 풍력 비중도 늘어나겠지만 해상 풍력 증가 쪽 사업 영역 확대 기대감이 크다는 거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연기금이 어제까지 9일째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의 수급도 단기적으로는 좋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뭐 발효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현재 한 3% 하락하는데 11,200원 전후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의 전략도 괜찮겠고 목표가로는 12,9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5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11,200원 정도 분할 매수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